이데일리 편집국 기자들과 함께 시장의 주 이슈들을 좀 뎁스 있게 살펴보고 향후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전망까지 좀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책팀장으로 계시는 최웅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충돌. 참 오늘 장도 안 좋은데 또 무거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사실 시장에도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예고스럽게 말씀하셨던 게 이제 금융위원장 이번 주에 이제 그 인사청문회도 있고 등등 이슈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월요일 날 있었다면서요? 예. 인사청문회가 월요일 날 이제 진행이 됐고요. 한 10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한 오후 한 뭐 저녁 때까지 했는데 뭐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인 내용은 뭐 그 기재부 관료 출신의 이제 금융위원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네. 크게 뭐 그 뭐 재산상에 재산도 한 6억 원 정도여서 보통 한 그 현재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이제 여권들은 이제 몇십억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생 이제 공직자로 있다 보니까 재산상에 큰 그런 것도 없었고 뭐 병역 관련된 면제 관련돼서도 본인 이제 건강상에 뭐 그런 거 있긴 했지만 큰 뭐 그게 없어서 넘어갔다고 생각도 했고 그 재산 문제, 병역 문제 가장 하간 이게 문제인데 그렇죠 재산에 뭐 어떤 예. 뭐 위장 전입이 그런 것도 없었고 단골이잖아요 이런 거 예 뭐 세금 탈루나 그런 것도 없었고 했었는데 그 심지어 이제 제 주변에서는 저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느냐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뭐 크게 뭐 이렇게 잡음이 없이 오히려 다른 부처에 좀 잡음 많은 그런 데가 많잖아요. 뭐 방송통신 네, 쪽은. 네, 그럼요. 아유, 거기 요즘 제일 시끄러운 데 사실 거기죠. 예,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그 정무위에서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불발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예. 전혀 의외인데 왜 그랬죠? 그래서 사실 그 이유를 네. 그래서 민주당 쪽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김병환 후보자가 현 정부 이렇게 초반에 그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 1차관 그리고 지금 금융위원장 후보자인데 그 민주당 쪽에서 얘기한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인사청문회 때? 예. 근데 그 사실 뭐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좀 다른 좀 발목 잡기 아니냐 그런 좀 지적도 나오고 다른 소위 말하는 후보자에 기강 잡기, 군기 잡기, 아니냐. 뭐 걸릴 게 사실 별로 없다고 그랬을 때. 예, 예. 그런 것도 느꼈고 또 하나는 네. 대부분 저 이 김 후보자가 그 해왔던 일들이 세금 관련된 그 관련된 거라서 김병환 뭐, 후보자가요? 예,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요번에 이제 아마 조만간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 관련된 그런 걸 설계를 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금투세나 뭐 상속세나 아니면 밸류업 관련 각종 저 세금 감면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 쪽에서 공격을 아니면 좀 비판을 좀 많이 한 그런 측면이 많이 제기한 그 측면이 있었고요. 요번에서도 앞으로도 요런 정책을 추진할 때 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보통 예상보다는 더 바로 안 가고 깐깐하게 보겠다. 그걸 느낄 수 있었고 뭐 충돌이라고 표현한 게 실제로 민주당하고는 세금 관련돼서는 정반대 입장을 그 표명한 것도 있어가지고 뭐 정권이 그러니까요. 정부가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그 10시부터인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요. 오늘 저 금융위 금감원 업무 보고가 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김병환 후보자 대신에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을 해가지고 예. 진행할 예정인데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으니까 이제 장관 그러니까 위원장 자격이 아직 안 됐으니 예. 참석 못하는 거군요. 업무 예. 보고에 그래서 아마 오늘 업무 보고에서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뭐 방송 들어오기 전 보니까 뭐 코스피는 뭐 1%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뭐 네. 코스닥은 2%대 각각 하락한 상황인데 네. 정책적으로도 좀 지금 먹구름이 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하나하나 말씀 듣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그 여야 간의 충돌하는 사실 여야 간의 충돌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최 기자님이 여러 번 리뷰를 해주셔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 뭐 금투세 얘기 나오겠고 세법 개정안 얘기 나오겠고 뭐 등등등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이제 조금 더 디테일에 이제 윤곽이 더 좀 잡혔으니까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일단 충돌하는 정책 최 기자님은 뭘 제일 먼저 좀 언급을 하고 싶어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세금 전쟁이 이제 기재부가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을 지금 엠바고가 걸려서 저 사실 뭐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입이 좀 근질근질하긴 한데 자료는 나와요. 그냥 엠바고 자료는 때문에. 이제 뭐 출입 기자들한테 다 배포가 된 이제 상황이라서 예. 네. 근데 아마 조만간 이제 세금에 대한 이제 그런 기사들을 이제 뭐 8월 되기 전에 이제 많이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예. 이제 뭐 오늘 업무 보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되면서 11시, 12시 이제 보도가 나오면 그 전초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다뤄왔던 여러 가지 세금 문제 같은 게 이제 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이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건데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런 이제 그 측면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이제 눈길을 끌었던 거는 금투세 관련된 그 얘기를 할 때 그 민주당에서 이제 김남근 그 민주당 의원이 예전에 참여연대 쪽에 계신 예, 네. 변호사 그 출신이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세수 문제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세수 펑크 난 세수 결손이 한 56조 원이 넘었는데 맞아요. 작년에 컸어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또 감세를 하면 2년 연속 세수가 펑크가 나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도 했었고 왜 이렇게 세수 예측을 틀리느냐 그때 김병헌 후보가 기재부 1차관 때 1차관 아, 그러면은 네, 뭐 할 리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기업의 뭐 실적이나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좋긴 했지만 세수 오차는 항상 저 많이 나는 게 양도세나 그런 부분에 코로나 때는 또 갑자기 또 몰리다 보면은 그렇죠. 또 이거 예측 범위를 너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항상 좀 단골 메뉴로 세수 관련된 예측 실패는 거론이 됐지만 이번에는 더 그런 이제 감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현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추진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예. 더 이제 그런 감세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저 본격적으로 지금 인사청문회부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하반기 경제적 방향 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그럼 이 감세와 관련돼서 포인트가 금투세, 그리고 상속세. 상속세.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세. 아, 그렇죠. 배당소득세. 예, 그게 이제 세 개가 가장 핵심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질 그렇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들어가 보면 첫 번째 금투세. 여기는 아, 이거는 사실 최 기자님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참 되게 하여간 시장에서도 좀 요즘 같은 날 생각을 해보면 더 이게 예민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 어떤 논리로 해서 얘기를 했는지 잠깐 청문회 월요일 날 있었던 네. 거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네. 김병환 후보자가 아예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부자 감세가 아니다. 아,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 일부 뭐 1%만에 이제 과세를 내는 건 맞지만 실제 이걸 도입했을 경우에 영향을 받는 거는 투자자 전반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김병환 후보자의 작심 발언 두 번째는 그 이거 금투세 만들었을 때랑 지금하고는 한 두 배 넘게 투자자가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금투세가 나왔을 때 그때 투자자들 주식하시던 분들이 한 600만 명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은 1400만 명 얘기 나오니까. 이러한 두 배가 넘게 그렇죠. 이제 커졌기 네. 때문에 네. 그때 법안이 지금 그대로 지금 내년 1월에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시장의 붐이 바뀌었는데 예. 2년 전, 3년 전에 그때 만들어진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건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만약에 그럼에도 내년 1월에 원안을 만약에 통과했을 경우에는 뭐 시장 교란, 또 채권도 요즘에 뭐 불안정한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되냐 마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채권 시장의 그런 얘기도 있고 아예 저 외국인들이 나갈 수 있다.
또 그런 얘기도 제가 김병환 후보자가 네.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1,400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그 거기 때문에 예. 신중하게 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 지금 요즘 기류를 보면 그 청문회 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이재명 그 당시의 대표죠. 지금은 이제 내려왔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안 하는 뭔가 이렇게 조금 완화하는 쪽 뭐 얘기한다고. 유예를. 유예 뭐, 예. 그러니까 내용은 그대로인데 일단 내용은 어떻게 나중에 보더라도 예. 일단 유예를 하는 게 어떠냐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걸 받아야 되는 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나 아니면 뭐 기재위에 누구나 아니면 정무위에 누구나 그걸 의원들이 받아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네. 나와야 되니까 그때 유예론 툭 그 기자회견장에서 던진 이후에 진전되는 게 없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유예를 하는지 원안을 하는지 네. 좀 혼란이 있어 보인다. 그런 이제 얘기죠. 장론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8월 18일이잖아요. 네. 이제 그때가 사실 뭐 저도 예전에 이제 취재를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중도 실용 노선을 그 표방하고 맞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 김 전 대통령께서 근데 요번에 이제 시민 대표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되겠죠. 될 가능성이 높죠. 정말 이게 실용 요선으로 정말 8월 18일 의미 있는 네. 날에 이렇게 했는데 네. 앞으로 갈지 정말 지금은 말 그 유예론만 그 뱉었을 뿐 실제 그것도 확정된 내용도 아닌 상황이라서 그 내용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당대표 됐잖아요. 국민의힘. 예, 예, 예. 그것도 압도적인 그거 아마 굉장히 신경을 내부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도 실용 노선. 예. 예. 뭔가 그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전문 어쨌든 그리고 뭐 일종의 뭐 약간 뭐 개혁적인 어떤 뭐 그런 식의 얘기도 나오니까 평가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된 것과 관련돼서 변화가 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네요. 그 다음 얘기가 가상자산. 예. 코인 관련된 얘기인데. 예. 사실 이걸 보면서 요즘에 이제 그 가상자산 관련된 게 좀 주춤하다가 또 다시 이제 오름세를 지금 굉장히 세요. 그 네. 트럼프가 뭐 피격 그 된 네, 이후로 맞아요. 계속 좀 오르고 있고 또 뭐 오늘자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하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거래를 이제 시작한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그게 그러면은 뭐 코인에 뭐 직접 투자하면 되긴 되지만 또 주식하시는 분들이 또 모바일 보시다가 꼭 ETF 하면서 미국이나 그런 데는 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네. 쉽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1월에 이제 미국에 승인돼도 지금까지도 불허 상황이고 어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나온 다음에 금융위에도 이제 재확인을 해보니까 여전히 이더리움 현물 ETF도 불허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은 별로 하여간 정부에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그게 월요일 날 인사청문회 때도 질문이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가상자산 현물 ETF 그런 거를 승인할 거냐 마냐 했는데 김병환 후보자가 얘기한 게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다. 예, 면밀히 이제 저 그 분석 검토하고 국회하고도 논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몇 번의 질문 나왔는데도 상당히 예, 그러니까 모호한. 그러니까 현 정부 내에서도 그 명확하게 이걸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는 거는 싫은데 미국에서는 지금 뭐 밸류업이든 뭐든 다 이제 미국 쪽의 그런 자본시장 제도를 이제 같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가상자산 ETF로 그러면 계속 이제 불허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모호한 좀 약간 좀 불확실한. 그런 게 아직 정부 내에서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네. 부처 간에도 아직 좀 서로 다 교통정리나 그런 게 좀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좀 민주당하고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공연한 비밀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할 뿐인 거죠. 예. 아니 이미 뭐 심지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분들 투자자분들 코인 투자 많이 하는데 글쎄요. 이걸 자꾸 정부에서 실체를 인정 안 해준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시장에 실체가 있는데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 어떤 정부의 입장에 글쎄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가상자산 쪽은 되게 약간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민주당의 그 낸 이제 총선 공약을 보면 네. 그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 상장, 거래 이런 걸 다 이제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쫙 한번 풀겠다. 미국 식으로 따라가겠다 이런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 가는 거고 또 그 가상자산 ETF를 그 ISA 그 계좌에 이제 편입을 시켜서 투자자가 이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세금 혜택도 이제 받을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제도 쪽으로 갖고 그리고 현 정부 여당하고는 네. 완전히 이제 정반대 그런 얘기를 좀 그 가는 쪽이고요. 이제 홍익표 그 당시에 이제 2월 달에 이제 발표했을 때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좀 이게 해외에도 다 승인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만 이제 디지털 자산 이제 갈라파고스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아서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금융위를 출입하고 있어서 얘기를 그 전해고 뭐 물어보기도 했는데도 네, 네. 여전히 좀 금융위는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이를테면 금투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아직 뭐 당론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민주당이 이 가상자산 투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어떤 특징도 있고 정부는 실체가 이미 있는데도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 이미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가상자산을 공식화하는 것, 그러니까 제도권에 편입을 해서 미국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미온적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반대의 입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느낌이 지금 말씀 들어서 듣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저 핵심적인 이유를 보면 아 이것도 보면은 좀 재미있다고 표현할지 좀 이상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하는 게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러 이제 굵직굵직한 정책을 보면 네. 뭐 민주당 쪽에서는 재정을 푸들고 확장적 재정을 많이 했다면 현 정부 들어와서는 좀 그런 재정을 푸는 건 뭐 줄이고 감세 쪽으로 많이 하고 뭐 크게 정책이 틀린 아니 다른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가상자산과 관련돼서는 그 문재인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하고 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현재까지만 보면 뭐 사실상 뭐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뭐 여러 뭐 가상자산의 실체 이게 가치 산정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2017년 12월 13일 날 그때 문재인 정부 이제 첫해 때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제 그 엄격한 그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그때 이제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는 이제 금융 그 기관 이제 증권사가 가상자산의 어떤 보유나 뭐 그런 매입 그런 거를 금지한다라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할 때 그 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중개한다고 할 경우에도 기존적으로 그러면 증권사나 운용사가 가상자산을 일단 매입을 해놓은 다음에 네. 그 관련된 걸 이제 그 거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그 자체가 그 2017년에 그 불허한다는 그 기준에 따라가서 여지껏 지금 계속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현 정부 들어서 그 이 2017년에 표현하면 무슨 정책인가 하실 텐데 그 당시에 뭐 이른바 박상기의 난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뭐 거래소 폐지 등 했을 때 네, 맞아요. 그 뭐 보도에는 이제 그게 세게 나왔지만 그 근저에 정부가 전체 웬만한 그 당시에 뭐 한 거의 한 열 뭐 하는 뭐 해서 한 10여 개 안팎의 뭐 그런 부처들이 다 와서 네. 그 중에 이제 박상기의 난으로 표현된 그런 하나의 이제 센 것도 있었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증권사가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없는 금지하는 그 조항이 나왔는데요. 그 뒤로 현 정부가 가상자산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플랜이나 뭘 발표한 게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 정책대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불허한
하는 걸 허용해 준다 하더라도 네. 금융이 혼자서는 못하고 사실 뭐 대통령실과 다른 전 부처가 한번 같이 모아서 가상자산 관련된 전반적인 로드맵을 다시 짜는 걸 네. 발표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담당하는 실무 부처의 실무 공무원들은 같을 텐데 별로 차이가 없을 텐데 물론 승진해서 올라온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결국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이 별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관료들의 어떤 입장들이 사실은 더 투영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금융 그 뭐 당국에서의 주로 입장이 그러니까. 뭐 이런 좀 뭔가 뭐 리스크가 있는 그 그런 것들은 뭐 웬만하면 예, 이해가 허용 안 하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예. 투자를 이미들 하고 계신데 차라리 보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게 필요하다. 뭐 미국이나 뭐 맞습니다. 홍콩이나 네. 뭐 유럽이나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그런 전체적인 해외의 어떤 흐름이나 거기에 지금 놓쳐가고 지금 어떤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일종의 그 파저티브 정책, 뭐 네거티브 정책 하는데 이번은 되게 파저티브 정책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하나만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주제가 공매도입니다. 이것도 아마 김병환 후보자 그 청문회 때 얘기가 나왔을 법해서 예, 혹시 맞습니다. 이 얘기 나왔으면 예. 어떻게 지냈는지 좀 예.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자도 이제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처벌을 강화하고 예. 그리고 뭐 상환이나 뭐 담보 비율 관련된 제도 개선도 확실하게 하겠고 그런 걸 쭉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 문제는 이제 의지와 또 이제 디테일 그 측면인데 똑같이 반복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국회에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디테일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 그 3월 31일 날 그때 공매도가 재개가 될 때 전면 재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 이제만 재개를 할 것인지 네. 그 부분에서도 디테일에 따라 좀 수준이 좀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도 아직 내부에서 지금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요번에 이제 김병헌 후보자가 된다고 하면 내년 어쨌든 1분기 안에는 어떻게 재개할 것이냐, 재개할 수가 있을 것이냐, 뭐 그 등등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계속 좀 오늘처럼 장이 안 좋다 그러면 내년 1분기 가서도 뭐 이게 뭐 재개를 해야 되면은 투자자분들의 반발이 또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내년 1분기 그 상황이 좀 여러 좀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하고 이 공매도권하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정책. 하나는 하지 말자는 거고 하나는 하자는 거고 그게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참 그러네요. 시원하게 나오면 좋은데 지금 계속 상황을 보면은 네. 이런 불확실성 리스크를 내년에도 가져가는 내년까지 또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뭐 공매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약간 글로벌 자본시장 관련돼서 해외 투자자들도 되게 예민하게 보고 있는 그런 그렇죠. 이슈라 예. 예, 정부가 어쨌든 뭐랄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최용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